경상북도 칠봉국도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이니까요. 여기까지 북한쓰레기가 내려왔다. 이거는 서해 5도나 강원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인데 강원도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칠봉국도를 타고 계속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뒤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장사리 해수욕장이죠. 배가 한 척 보이는데 그게 장사 상륙작전을 했던 그 배를 지금 전시관으로 꾸려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보시다시피 해안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북한 쓰레기가 있을까 혹시라는 마음에서 지금 찾으려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쓰레기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 정도 위치냐면 지금 네, 여기 위치죠. 저기 멀리에 배가 보이니까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뭐냐면 바로 봄향기 세수비누입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온 봄향기 자 세수비누. 저도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왔던 이 봄향기 세수비누죠. 자 결국은 강원도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이니까요. 여기까지 북한 쓰레기가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막 해안가에 들어서자마자 이 한계를 찾았는데요. 저기 끝까지 네, 여기까지죠. 저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 쓰레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항해북도 체육인 후방 물자 생산사업소라고 되어 있는 공장에서 초콜릿 참깨강정인데 이 공장은 저희가 서해 5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곳까지 지금 떠내려왔군요. 항해북도니까 서해 5도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이쪽은 지금 동해안 영덕 지역인데 어떻게 항해북도 제품이 여기까지 또 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참 놀랍네요. 이곳 영덕이면 경상북도인데 강원도에 이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하나 주운 건데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온 수세미 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서해 5도나 강원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인데 효능을 보니까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활성 성분들이 신속히 침투되도록 하여 건조한 환경에서도 피부가 마르지 않고 광택이 나게 하며 마르고 거친 피부는 빠르게 회복한다. 자 수세미 오이로 만든 화장품까지 이곳 네, 경상북도 동해안에서 지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저기 뒤편으로 장사리 상륙작전 기념 배가 보이니까요. 자 정말 놀랍네요. 경상북도에서 신의주 화장품 공장 제품을 네, 찾은 이 기분. 제가 해변에서 방금 주운 북한 쓰레기들만 한번 따로 모아봤습니다. 자 여기 경상북도 영덕까지 북한 쓰레기가 네, 확인되는 순간인데요. 자 지금 잠깐 여기서 주운 쓰레기인데 서해오도에서도 확인되었던 치약이 일단 두 개가 있고요. 또 화장품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치약 있으면 칫솔 있죠. 서리꽃이라고 쓰여있는 예, 칫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세수비누 탄산단물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우유하고 사과우유인데 서해오도에서도 가장 많이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쓰여있는 과자봉지 아마 이거는 네, 사이다죠. 네, 레성강 식료공장에서 나온 사이다 그리고 딸기 요구르트 요거는 저희가 서해 5도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네, 오일종합가공공장에서 나온 단물 포장지이고 참깨강정 초콜릿 그리고 네, 이거는 포도향 탄산 단물이고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나온 세수비누 봄향기 네, 세수비누까지 자 방금 경북 영덕에서 확인한 북한 쓰레기입니다. 경북 영덕이면 북한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칠봉국도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중간에 삼척이나 또 임원 같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를 맞닿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쓰레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 이 밑에까지 더 이상 이제 쓰레기가 안 내려오나 보다 이러고 계속 이제 내려왔는데 영덕에서 이렇게 북한 쓰레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멀리에 장사 상륙작전 기념 전시관이 보이고 관광객들이 철 지난 바다까지만 8월에 휴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띠가 형성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며칠 전에 지금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해안가 파도의 라인을 따라서 흘러 들어온 거죠. 풍랑이 높을 때는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쓸려간 그 자리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한 북한의 쓰레기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쓰레기 종류 경북 영덕에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